뒤돌리기 패턴 3번입니다. 어떤 두께가 좋을까요? 뒤돌리기 패턴 2번은 내공이 일적구 앞을 지나가는 형태였죠? 뒤돌리기 패턴 3은 얇게 쳐서 내공이 일적구의 뒤를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주로 그림과 같이 일적구가 단쿠션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내공과 가까울 때 많이 사용합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두껍게 쳐야 하기 때문에 일적구가 내공의 진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얇은 두께로 쳐서 일적구의 궤적을 바꿔서 키스를 빼고 득점하는 형태이며 얇은 두께로 치기 때문에 힘조절이 잘만 되면 좋은 후구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대에서는 위 그림처럼 1시 반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공략해도 되겠지만요. 중대는 테이블의 면적이 작고 일적구와 큐벌의 거리도 짧기 때문에 2시 방향 투팁으로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 40%에 깊이 10cm의 스트로크로 밀어치되 일적구인 노란공이 맞는 순간에만 속도감 있게 맞아서 일적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키스가 안전하게 빠지죠. 그리고 일적구가 조금 더 멀리 굴러가서 뒤돌리기 포지션을 만들기 쉽습니다. 에, 패턴 3의 경우에는 얇게 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 얄, 공이 얇게 맞으면 잘 굴러가지 않아서 어정쩡한 후구 포지션이 될수 있는데요. 음, 이런 방식, 이런 것을 이해하고, 어, 치면, 어, 좋은 뒤돌리기 후구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